네, 생생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생생정보통 10월 25일 목요일 1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날이 쌀쌀해지다 보니까 이제 외로움이 좀 더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제곡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요? 어떤?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찬바람 부니까 술 막 잘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네. 네. 술 잘 드시는 분들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 아나운서처럼 찬바람 불면 찬바람 분다고 한 잔 탁. 그렇죠. 날씨 더우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한 잔. 잘하시네요. 공간에 날씨 좋으면 날씨 좋으니까 한 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술을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한 잔씩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분 좋게 술 한 잔 쫙 걸쳤다가 네. 대리운전 부르고 나서 낭패를 보신 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뭐가 문제였는지 사건 추적 Y에서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온 사람이 알고 보니 강도였습니다. 대리기사라고 속여서 차에 탄 뒤에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귀갓길을 위협하는 대리운전 범죄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택시에서 깨니까 주머니가 흔들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당했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좀 막막하더라고요. 안전을 위해 선택했지만 한순간에 범죄로 이어지는 대리운전의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영업자 김모 씨는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지갑과 귀중품을 모두 도둑맞았는데요. 아, 지갑까지? 송금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전화번호도 모르고 누구한테 당했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좀 막막하더라고요. 얼마 후 검거된 대리기사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대리운전을 하며 총 4,5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장난해요. 여성 고객도 대리운전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부른 한 여성.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긴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 순간 여성 고객이 잠든 틈을 노려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대리운전. 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범죄는 왜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운전을 대신해주는 대리기사가 믿을 만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확인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대리기사가 되는 길이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서류나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나요? 아, 가지고 건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면허증. 뭐 다른 거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 이제 운전 면허증 있으시면 되시고요. 그 따로 준비하실 부분은 많이 없어요. 소문대로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쉽게 대리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대리기사를 만나봤는데요. 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사들이 10명, 20명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억 7세 같은 경우에 하루에 돌아다니는 인원은 2,000명. 제작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기사에 대한 기준이 없고 신분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 이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타이어가 펑크나 30만 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상은 내일 뭐 전화를 다시 드리겠다 기다렸는데 입금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이제 그 다음날 전화 드렸더니 아 바빠서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일피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된 거죠. 그때 상황이 대리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자 대리운전 업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흔쾌히 보상을 해드리겠다 또 기다렸는데 또 입금이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대리기사님하고 반복했던 일이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는 이제 전화도 피하고 어렵게 통화가 되는데 아 기사분이 그만뒀다고. 결국엔 그러면은 받으신 거예요? 못 받았죠. 박모 씨 또한 자격 미달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낭패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많이 저는 자고 있었고 이제 대리사님 운전을 하고 계신데 이제 충격이 있어서 깨보니